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거짓 제보자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낸시랭은 현재까지 기사화되고 발표된 모든 TV 언론 방송에서의 허위 보도된 모든 잘못된 내용들과 오보 및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고 정정보도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채널을 통해 집중 정정보도 발표뿐 아니라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짓 제보자들과 잘못 보도한 TV 언론 방송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 법적 조치를 지금부터 강력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알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주장과 사실과 주장을 스타인 TV의 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낸시랭 입장 전문. 법적 조치 강경 대응 지금부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은 스타인 TV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현재까지 기사화되고 발표되어진 모든 TV 언론 방송에서의 허위 보도된 모든 잘못된 내용들과 오보 및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고 정정보도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채널을 통해 집중 정정보도 발표뿐 아니라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짓 제보자들과 잘못 보도한 TV 언론 방송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 법적 조치를 지금부터 강력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알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주장과 사실과 주장을 스타인 TV의 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황모 씨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그리고 무엇을 얻었을지 주장하는 자는 입증을 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듯 이와 같은 허점들이 계속 노출되므로 언론, 방송 매체, 가십 기사거리 생산을 통해 상업적 잣대를 들이밀기 좋아하는 이들은 황모 씨도 문제가 심각할 수준에 도달하다 못해 최후 중에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장과 사실이 다를 경우 계속된 해명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말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인터뷰를 요청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황모 씨는 다양한 방법과 현장 경험 및 이러한 일에 경험 직상 경험에 노련한 이들의 마수에 걸려든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주장에 있어 허위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주장에 있어 사실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태까지 끌고 온 해당 TV 방송 언론 매체는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팝 아티스트 낸시랭 본인의 입장은 이미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제 남편 역시 피해 회복 범위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비롯하여 이 책임은 누가 대표로 책임질 것인가요? 궁금함보다는 함께 이 사태를 조장한 공동모의 정범자 공통의 협잡인들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황모 씨는 남의 사생활을 진실이든 거짓이든 까발리기식 방식으로 사건 사고를 조장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황모 씨가 행하고 조장한 당사자들은 아마도 이럴 것이 없어서 더더욱 스스로 모순에 모순이 결합된 일그러진 사고 방식을 통해 모랄해저드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황모 씨와 함께 공모한 가담자들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사실 또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남편이 말하기를 나 자신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일이며 나 자신도 다 알 수 없을 것인데
어찌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의 사고 방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말살주의 의식자로 몰아넣는 구렁텅이 행보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모 씨의 악랄함과 악랄하게 스토리화하여 실제한 사실처럼 역묘사, 극사실적 허위 묘사, 악플 스토리즘의 본창고에 말들에 함께 동조협잡머리한 사람들 역시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거짓 될 수 없다는 것과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기본 팩트이면서도 대중심리를 조정하고 여론몰이를 하여 리서치화하는 등 클릭수 올리기와 시청률 구독률 올리기에 급급한 이슈메이커를 목말라 하는 이들의 우리 부부들은 표적되어진 먹잇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회 곳곳에 사탄마귀 악랄하고 악독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